우리 김형, 너 내가 볼 적엔 뮤즈를 만난 거라니까? 뮤즈요? 세상의 모든 예술의 완성에 개입을 하시는 분이지. 저 하늘에서 빛나던 별이 이 머릿속으로 쏟아지는 순간. 뮤즈, 달콤하고 뮤즈, 잔인해 영감을 주고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들은 잔인한 천사. 그러나 누가 그들의 감히 거부하겠는가. 뮤즈, 그들은 달콤하고 뮤즈, 그들은 잔인해 내 모든 걸 잃어두셨으니 오늘 밤 내 창가에 찾아와주고. 운명처럼 그들이 우리를 선택하지. 그러나 누가 그들의 감히 거부하겠는가. 때로는 달콤하고 때로는 잔인해 홀리고 빠져들어 누구도 거절하지 못해. 안타깝게도 너무나 독한 뮤즈 조심해야지. 자칫하면 죽음으로 인도할 테니 괜찮아. 그인 슬픔을 알아 내 그늘까지 끌어왔니. 때론 그를 안고 힘껏 들고 싶을 뿐. 조심해 친구, 도대체 어떤 수로 홀린 건지 모르지만 자네의 뮤즈처럼 수상한 경우 처음일세. 때로는 천사인 척 다가와도 단순히 악마인지도 모르지. 이순진한 나의 친구 조심하라고. 때로는 달콤하고 때로는 잔인해 홀리고 빠져들어 줘보시오. 그래 뭐 네 주소라도 있겠지. 내가 그 편지를 보고 정체를 추리해주지. 내 이름에도 천재 아니오. 이유는 독자들을 희롱한 데 있어서는 천재다. 남의 편지 보시면 안 되는데요. 괜찮아, 우리 이런 거 돌려봐도 되는 사이야. 그쵸 김형? 그렇지. 줘봐. 아니 상이 화낼 텐데요.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니. 가지가지 하는구만 아주. 저기 괜찮지요? 거봐, 아무 말 없잖아. 소인도 잘 찍혀있고. 병원 주소네. 병원에 한번 가볼까? 뭐지? 선생님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뮤즈인지 뭔지 그건 선생님들 생각이고요. 이분은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예영씨 나의 편지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키만 커가지고. 너 이리 와봐. 야, 너는 왜 웃어? 아직 만나보질 못해서 그래요. 너도 글을 계속 쓰다 보면 너한테도 그 찬란한 순간이 올 거야. 진짜로 있어, 뮤즈는? 그렇죠? 그럼! 한숨에 소식지게 해, 알 수 없는 시를 쓰게 해. 다음 날 보고 깜짝 놀라지. 수많은 예술가의 모든 걸 완성하도록 밤새워 숨차도 달려가도록 속삭인 소리. 그렇지 우린 모든 비밀 그녀를 만나봤지. 매일 밤 찾아오지 않아 애태우는 그녀를. 무슨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녀를 만나는 건 우리의 사명. 사랑인지 악마인지 알 수 있었나.
사람.